세상에는 주먹 없었다. 춤신인가 추망인가. 안녕하세요. 여성 댄스 팀 다이아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기소개 영상을 찍을 건데 20초 안에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20초 시작. 빨리 시간 말해서 어. 말해야 돼. 너 질문은 안 해줘? 어,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하셔야죠. 헬로 유튜브 가이. 안녕하세요, 유림이에요. 저는 졸업을 했고 현재 백수고. 아니 질문을 해준다고 알았어요. 들었는데 혈액형은? AB형이요. 키랑 몸무게는? 몸무게 최저 39, 최고 49. 키는? 키는 지윤이랑 혜미랑 똑같아요. 아니에요, 작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형제 관계는? 응? 형제 관계. 동생 한 명 있어요. 여섯 살 어린 동생. 이상형은? 이상형은 너무 오래됐는 걸요. 끝! 이게 뭐야? 끝! 멤버 중에 경빈이의 첫인상은? 근데 경민이 첫인상이라고 할 게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사람 얼굴 이름 진짜 모르거든요. 경민이 모르는 거 확인. 아! 아니 이걸 이렇게 일축해버리네. 나 쓰레기 된 거. 네, 저는 쓰레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쓰레기고요. 다이아나에서 쓰레기를 맡고 있어요. 저의 최애는 우리 구호즈 친구들입니다. 한 명만. 그러면 지윤이를 할게요. 여자팀 지윤이, 남자팀 혜미. 남자팀은 혜미 아니지. 우리 KCT에서 최애는? 아, 경호이가 최애예요. 우와. 우와. 박수. 아, 축하해 경호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워스키 멤버 희소입니다. 혈액형은? A형. 키랑 몸무게는? 160에 50kg. 형제 관계는? 언니 한 명 있어요. 이상형은? 이상형 귀여운 남자. 버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 뭐 하는지? 학교 다녀요. 첫사랑은? 유치원 때. 자, 팀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해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예쁘게 봐주세요. 희수가 봤을 때 지금 엄청난 절친이 되어 있는 수정이의 첫인상은? 수정이 말이 많아요. 태훈이는? 태훈이요? 태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혜미 언니. 남자팀 지선이 언니. 아니, 남자팀. 지선이 언니. KCT에서. 지선이 언니. KCT에서 골라주세요. 없어요. 그럼 그나마 제일 그래도. 좀. 경웅이? 경웅이? 안녕. 저 20살 멤버 김태훈입니다. 혈액형은? 저 A형. 키랑 몸무게는? 저 180에 60. 형제 관계는? 형이랑 누나 있어. 이상형은? 사람으로 말해요. 연예인. 착한 사람? 이쁜 사람 아니고 착한 사람 확실한가요? 네. 확실한가요? 알겠습니다. 얼굴 안 보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워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는 뭘 하나요? 저 알바. 알바. 그럼 첫사랑은? 첫사랑. 그 태정이의 첫인상은? 똑같이 생겼다. 경민이요? 지성이. 그냥 잘 알려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최수정이고요. 저는 앵그리버드 나온 초록돼지를 닮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 호서 예술 실용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혈액형은? 혈액형은 O형입니다. 키랑 몸무게는? 네, 몸무게요? 키랑 몸무게 160이고요. 몸무게는
40, 53이요. 50. 이상형은? 이상형은 먹을 거 잘 사주는다는. 형제 관계는? 형제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버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 뭐 하는지? 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첫사랑은 고1 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네,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요. 키는 작았어요.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 말 많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끝났다! 희수의 첫인상은 어땠는가? 희수의 첫인상이요?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뭐라 그래? 마마 캐릭터 닮았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뻤어요. 여자 팀에서 쟤는 싸운 언니. 네. 지선 언니. 네. 누구인가요? 경웅이죠. 오. 근데 좀 무서워. 감사합니다. 에 들어온 지 막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22살 멤버 백경빈이라고 합니다. 혈액형은? A형. 키랑 몸무게는? 키는 168이고 몸무게는 지금은 57kg입니다. 네, 형제관계는? 남동생 두 명 있습니다. 이상형은? 피부 하얗고 나만 바라봐주는 여자인 합니다. 버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는 뭐 하시나요? 학교 갔다가 바로 집 갑니다. 첫사랑은? 고등학교 때 똑부러지는 여자였습니다. 팀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피해 안 가고 발전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마태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잘 부탁드립니다. 끝났네요. 지우의 첫인상은? 호랑이 같았어요. 그럼 수정이의 첫인상은? 청아 닮았다. 경웅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고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인가? 지선 누나예요.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빈이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바로 질문해요? 자기소개 안 해요? 시간 가고 있어요. 아, 나 그렇게 그걸 얘기 안 해줬잖아. 시작이라고 했잖아. 아, 다시 해, 다시. 안녕하세요. 다이아나 유튜브 채널 편집을 맡고 있는 다이아나 멤버 혜미입니다. 혈액형은? AB형. 키랑 몸무게는? 170에 40kg. 이상형은? 이상형은 도경수. 형제 관계는? 형제 관계는 동생 한 명. 여동생. 버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는 뭘 하나요? 아프리카 TV 생방송 또는 유튜브 편집. 자, 그럼 혜미의 첫사랑은? 첫사랑은 20살 때. 자,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너거더리 고생이 많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구독 눌러주세요. 지우? 지우? 저 앞머리는 뭐지? 끝! 저 앞머리는 뭐지? 저는 리나요. 일본어 발음이 귀여워서 지우요. 이유는? 부산 사투리가 귀여워서. 뭐야. 저는 일본에서 온 리나라고 합니다. 20살이고 다이아나 막내고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교는 소봉이의 질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혈액형은? A. 키랑 몸무게는? 키는 162, 몸무게는 48이에요. 네. 자, 형제 관계는? 남동생이 있어요. 이상형은? 이상형 키가 크고 흑발인. 키가 크고 흑발인 남자. 버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는 뭘 하나요? 버스킹 춤이 좋아서 하고 있고 평일에는 학교 다녀요. 첫사랑은? 첫사랑 아직 안 했어요. 경웅이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좀 무서웠어요. 뭔가 분위기. 혜미 언니. 뭔가 있지? 지효 얘는. 제 낯가림이 좀 심한데. 뭔가 금방 친해졌어. 저는 22살 부산에서 온 최지호고. 네, 최지호입니다. 자, 그럼 혈액형은? B형입니다. 키랑 몸무게는? 184에 62kg요. 형제 관계는? 잘생긴 동생 한 마리 있습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은 슈퍼 섹시. I'm bringing sexy back.
버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는 뭐 하나요? 평일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랑 학원을 다닙니다. 첫사랑은? 첫사랑은 20살 때 저한테 과분한 여자였습니다.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파이팅! 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 멤버 현아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현아요? 이름도 몰랐던 현아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새 멤버구나. 민기 형. 혜미 누나? 오, 혜미 누나? 이유는? 춤출 때 뭔가 간지가 나요.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아나 새 멤버로 들어온 23살 정현아이고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항공관광과를 전공했고, 너무 TMI인가? 전공했고, 춤추는 꽤 오래 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언니들한테 많이 배워서 더 성장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혈액형은? O형입니다. 키랑 몸무게는? 163cm에 47kg. 형제관계는? 오빠, 친오빠 있습니다. 이상형? 이상형, 예의 바른 남자. 버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 뭐 하는지? 저는 평일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안내데스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중학교 2학년 같은 반 친구였어요. 아, 저도 3학년. 네.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파이팅!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끝! 태정이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제가 아직 쌍둥이분들 구분을 못하겠어요. 혜미 언니? 혜미 언니? 네. 혜미 오빠? 오빠를 혜미 언니 이렇게 귀한 거고. KCT에서 최애는? 지오? 아, 지오. 네. 말하는 게 되게 웃기셔가지고. 안녕.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21살 대 박경우이고 현재 시립남편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찾기와 추천은 사랑이에요. 혈액형은? B형이요. 키랑 몸무게는? 키는 웬만한 성인 평균 남자의 키 정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몸무게는 53? 2? 형제 관계는? 외동입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은 돈 많고 이쁘고 완벽한 여자. 버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는 뭘 하나요? 방송도 하고요. 유튜브 촬영도 하고요. 평일 버스킹도 합니다. 경웅이의 첫사랑은? 누구냐고요? 제 첫사랑이 누구냐고요? 이름 얘기해요? 아, 끝! 현아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되게 바른 사람 같았어요. 팀에서 최애는? 혜정이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여자팀에서 최애는? 리나요. 리나 이유는? 되게 친구가 악이 없어 보여요. 아, 착해 보여서? 네. 바이! 안녕하세요, 다이아나 지윤입니다. 나 혈액형은? A형. 키 몸무게는? 163. 형제관계는? 외동입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은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버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는 뭐 하나요? 평일에는 저희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없습니다. 팀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희 다이아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태훈이의 첫인상은? 처음에 태훈이랑 태정이가 구분이 안 됐어요. 여자팀에서 채애는 막 희소가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막 효리비도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그러는데 저는 리나요. 너 기분이 테이크도 모르냐? 내가 네 앞에서 널 최애롭고 말한다. 너 기분이 테이크도 모르냐? 전 리나요. 이유는? 이유는 귀여워서. 지옥 앞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옥이 아니고. 아, 저 아니라고요. 태정이. 이유는? 그나마 경웅이 외에 친한 사이랄까요? 사실 경웅이랑도 안 친했고. 네, 안녕하세요. 20살 멤버 김태정입니다. 반가워요. 자, 그럼 혈액형은? A형. 키랑 몸무게는? 180에 64.
60, 64. 형제 관계는? 쌍둥이 동생 있고 누나 있어요. 이상형은? 연예인으로 싶다면 설령? 버스킹 활동 외에 평일에는 뭘 하나요? 먹고 자고. 첫사랑은? 첫사랑이요? 네, 첫사랑. 태훈이의 첫인상은? 태어날 때 본 거죠. 남자 팀에서 최애는 누군가요? 경웅이 형? 여자 팀에서 최애는? 전 혜미 누나요. 러브의 짝꿍이니까. 안녕하세요. 여성댄스팀 다이아나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선이라고 합니다. 혈액형은? AB형이요. 키랑 몸무게는? 168에 39kg요. 에? 하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형제 관계는? 언니랑 동생, 남동생 있어요. 자,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 전 저만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럼 버스킹 활동 외에는 평일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춤춥니다. 자, 그럼 첫사랑은? 개쓰레기죠. I'm sorry.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족하지만 파이팅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혜미가 마르다. Oh my god. 경빈이의 첫인상은? 경빈이요? 네. 경빈이요? 네. 참 뭐라고 해야 되죠? 경빈이라. 경빈이는 여자팀에서 최애? 전 효림이요. 이유는 뭔가요? 개샹 마이웨이. 남자팀에서 최애? 네. 남자팀에서 최애 전 경우요. 이유는? 절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말에 개. 안녕. 앞으로도 다이아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자 50만 가자!